네, 지금 시간 한 2시 35분쯤 됐는데요. 저는 이제 불광동을 출발해서 오늘은 동국대 갑니다. 동국대는 진짜 오랜만에 가보네요. 아, 이거 할아버지 날도 추운데 위험해 보이고 추워 보이시고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. 이제 저7720 버스를 타고 불광역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. 동대입구역에 왔는데요. 눈발이 달리기 시작합니다.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. 와우. 오, 추워. 아직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아서 아침에 커피를 한잔 마셨지만 네, 커피를 또 한잔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3시 15분이네요. 시작하려고 합니다. 좀 떨리네요. 오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염지호입니다. 여기는 뭐 어떤 내러티브도 없고 여기 발명가의 내러티브는 있지만 굳이 사람들이 뭐 찾아서 쓰진 않죠. 한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해왔던 거의 많은 활동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방법들을 찾고 연결의 욕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인터넷에 그냥 동영상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재미의 1단계라면 재미의 정말 끝판왕은 같이 직접 가서 만들고 제가 손을 딱 뗐을 때도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그 친구들이 또 이것들을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. 전 이러면서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. 들어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기 책에 받은 그 써니 알랜드 신준웅 실장이라고 합니다. 엄숙해져서 저... 그리고 안전이라는 본질이 결론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최초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여름편이죠. 보시면은 이게 여름편은 벌써 너무 많이 소진을 해서 사실 리미티드인데 디자인이 새롭고 조금 다른 것들보다 눈이 더 가지 않으세요? 그러길 네. 희망합니다.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20대 이상만 되면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알고 있는데 잊어버립니다.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다시 되새기거나 기억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저희는 이런 것들로 계속 재밌게 접근하기 원했던 거죠. 그 앞에 매뉴얼이 있잖아요. 그걸 먼저 봐요. 근데 그 외국에서는 얼굴 다 웃고 있었어요. 처음에 그 안전에 대해서 얘가 뛰어내리는 데도 웃고 있고 뭐 이렇게 얘 뭐 산소가 부족한 데도 웃고 있고 그거를 다 이제 좀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다 바꾼 거죠. 그래서 매거진보다는 저는 좀 그런 어떤 걸로도 좀 확장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즘 카카오톡에 뭐 이모티콘 하나 감사합니다. 네. 혼자 이렇게 하시나?
셋. 네, 카드 사용하는데 부담될까봐 카드 사용하시는 고객은 왕입니다 이러고 썼습니다. 네, 저녁 식사할 곳은 동방명주네요. 네, 오늘 동국대에서 진행된 강의 잘 마쳤고요. 지금 강연 때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랑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중국집입니다. 오늘 뜨거운 것과 아니면은 기름진 거 먹으면 이 추위가 너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. 했는데 오늘 강의해준다고 수고해주신 염지영 선생님하고 그리고 문경이 두 사람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잔을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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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어색하시겠지만. 네. 감사합니다. 이 술은 intoxicated effect라고 해서 사실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되게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. 보통의 범인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세상에 남기고 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가. 사람마다 다 운명적인 어떤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이고, 하여튼 뭐 말이 너무 길어요. 오늘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이만 너무 신기해요. 이거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어 보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정국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별로 안 추운데요? 지금은? 따뜻할 때 이따가 나왔어. 영어 18도로 했는데 내일 아침에? 와, 진짜 많아. 이거 찍으시는 거예요? 맛있어. 오, 진짜 왜 나랑 다른 거야? 진짜 안 되는 영어 별로. 네, 오늘 오랜만에 맥주를 많이 마신 날이네요. 비디오 블로그 한 이후로 술 제일 많이 먹는 날입니다. 여기 주변 좀 보세요. 그래서 역사와 전통 있는 술집에 왔습니다. 이게 진짜예요, 이게. 아니 이게 숨어있었나요? 네. 아, 이게 잘 빼면 다 빠지는데. 이것도 있나요 그러면? 다 있죠. 저 그게 안 되는 거. 아, 이 부분. 야, 너가 저거 막 갖다 버리고 했구나. 야, 나 봐라, 나 완벽주의 아니야. 원래 성격이 내가. 잘 빼셨네요. 잘 빼셨다. 이게 몇 년부터 하셨어요? 한 16년 됐어요. 16년. 16년, 네. 2000년도부터 하셨어요? 네. 저희도 피자집 2000년도부터 하셨는데. 그래? 네. 아, 오래 하셨네. 네, 새해 들어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맛있는 술 한잔 하기 참 오랜만입니다. 걱정됩니다. 내일 영하 18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추울지. 좋은 분들 만나 뵙고 또 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또 강연이 끝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. 따로 오늘 말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마 제 표정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내일은 저 피자솔레 갑니다. 내일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취하지 않았습니다.